많이 타주게 이만큼? 아니 그럼 뜨거운 물이면 될 것 같아. 되게 뜨겁게 타주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 중국 보따리상들이 동아시아 나라 그 약국마다 다 들려갖고 감기약 싹 다 털어갔대요. 얘네들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나라까지 왔었대. 와. 그래가지고 하남시까지 와갖고 감기약 600만원어치 싹쓸이했대 최근에. 이 새끼들 왜 이래?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이랑 코로나랑 뭐 크게 저기가 있나? 코로나는 따로 그 코로나 약을, 코로나 전용 약을 만드는데 뭔가 감기약의 어떤 성분이 필요하나? 아, 중국 내 확진자들이 급증해갖고, 야, 코로나가 안 끝나는구나. 야. 중국 포춘전이라 대이동하는데 그때 변종 코로나존 나 생긴. 그래서 감기약으로라도 증상 줄이려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지? 얼굴이랑 혀랑 검게 변하는 변종 코로나. 이거 미쳤더라 이거. 흑태는 처음 보네. 그리고 뇌가 완전히 맛이 가나봐. 엄마도 못 알아본대. 코로나가 이제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그런 증상까지 와버렸네. 이거 걸리면 좆되는 거 아니야? 혀가 검은색으로 변한대잖아 여러분들. 살다 흑태는 처음 보네 진짜로. 이게 어떤 여자가 걸렸는데 고열, 목심, 구토, 설사 이건 이제 비슷하잖아. 4일째가 되자 살이 쪽 빠지고 얼굴 피부가 벗겨지더래. 아 이거 말이 잘못 전달됐네. 기자가 잘못 썼어. 그게 아니라 월드컵 때 중국 애들 시위 벌려서 천안문 사태 날까봐 쫄아서 코로나 규제 풀림. 근데 쟤들은 싸질 백신도 없고 지들 백신만 쓰는데 지들도 못 믿어서 저러는 거임. 몰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 엄마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지 내가 엄마를 못 알아본다는 게 아니네. 그래도 MAB는 알아보네. 코로나 변종 코로나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변한대.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전파되는 과정에 새로운 변종이 출현했다고. 얘네들 명절 때문에 이제 막 대륙 막 엄청나게 이동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변종 코로나가 또 생겼다 이 말이네. 징그러운 새끼들이다 하여간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중국에 죄 없는 물론 사람도 있겠지만 아 씨발 그러게 무슨 무한시장 같은 데서 그 박쥐를 왜 처먹어? 어? 이제 뭐 솔직히 우리가 없을 때야 뭐 그런 거 처먹고 뭐 뱀 처먹고 뭐 이거저거 처먹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 어려울 때나 인류가 진짜 힘들고 그럴 때나 이제 단백질을 처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키우던 개 잡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비극의 역사인 것인데 이 새끼들은 먹고 살만 해줘도 이걸 저거 막 다 처먹으니까 그 박쥐 먹게 된 그 어원도 되게 웃겨. 중국에서 박쥐를 발음할 때 그 금이랑 금 황금 있잖아 황금 그 금이라고 그거랑 비슷하대. 박쥐라는 그 단어랑. 그래가지고 이제 박쥐가 아니라 금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박쥐를 잡아다가 삶아서 처먹는다는 거야. 발음 비슷하다고. 금이
어쨌건 걔네들한테도 이제 그 어? 부의 상징이니까 병신 새끼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잖아. 별걸 다 처먹어. 그 우한 시장이라는 데 보면은 완전히 그냥 도축장이 따로 없어. 팔이 존나 들끓고 뱀이랑 각종 동물들이 다 있어. 악어랑 이런 애들. 쟤네는 병 걸리면 그냥 한 곳에 모아다가 차라본가 한강이면 전부가 착해질 텐데 참 어렵게 산다. 아 진짜 망조다 망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변종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 600만원어치 싹쓸이 했단데. 백종원 스쿠파 중국편에서도 시발각에 바퀴벌레랑 쥐 지나가는 거 다 보임 키우 진짜로? 미친놈들이네. 이혼 사유가 매번 돈가스만 요구해서 편식이 심해갖고 그래서 이혼했다네. 식사 준비하는 게 지옥 같다고 하면서. 맞아. 근데 이건 여자용만 할 게 아니야. 대충 주는 대로 처먹을 때도 있어야지. 가끔씩은 간장 계란밥 같은 거 해오면은 아 피곤한갑다 하고 개눈 감추듯이 야무지게 처먹을 생각을 해야지. 밥새끼 차려주는 여자가 어디 만나기 쉽냐? 저 전마저거 좀 문제가 있네. 시각장애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 결심했는데 주위에서 욕 존나 처먹었다고. 글이 좀 길다. 여잔데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었대. 그래서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심하지 않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대. 대학생일 때 봉사활동 갔다가 처음 만났는데 지인으로 지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으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 장애인 여자한테 청혼을 했대. 1년 연애하고 결혼했대. 남자는 부모님이랑 여동생 한 명 있고. 가족들이 그러더래. 야, 너 진짜 견딜 수 있겠니? 이거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이렇게 저 같이 평생 사는 거는 진짜 큰 감내와 그런 걸 해야 돼. 배려를 해야 돼. 왜냐하면 서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가 정말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결혼은 힘들 거야. 당연한 얘기지. 가족들로서는 어떤 가족이나 그렇게 얘기할 듯.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오케이, 다 오케이 하고 아내를 품어주었대. 주위에서 반대를 존나 했는데 사랑 하나로 극복을 하고 결혼을 올렸는데, 근데 이게 결혼 생활하면서 갑자기 와장창 깨진 이유가 뭐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아내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관리하고 똑똑하고 당찬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이 아내의 모습은 정말 성격 파탄자다. 왜냐?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물건들이 세팅되는 그런 장소나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이건 솔직히 인정하지. 장애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그컵이 있던 자리 있어야 되고 물티슈가 있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더듬더듬해서 찾아서 쓰니까. 응?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주의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랑 같이 살면서 노력을 존나 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아내의 모습이 이게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닌 거야. 티슈를 두는 소파 귀퉁이에 손을 뻗었는데 티슈가 없었나 봐. 근데 비명을 갑자기 막 지르면서 놀라갖고 자기야 왜 그래? 여기 티슈 두는 자리 여기 티슈가 없잖아. 그래 여기 떨어져 있는데.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티슈 둘 한 자리에 똑바로 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놈아. 어? 이 개새끼야. 어?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차먹냐? 씨발놈아 똑바로 올려놔. 이렇게 한 거야. 자기야 왜 그래?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시끄럽고 딴 말 하지 말고 올려놔 씨발놈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넌 뒤질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아니 자기야 욕하지 말고 이거 티슈가 지가 알아서 떨어진 거야. 내가 이거 티슈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게 여기 없었어. 귀퉁이에 있던 게 이게 바닥으로 지가 알아서 떨어진 거야.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아. 네가 제대로 찾아놨어야지. 이런 거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욕을 엄청나게 하고 바닥에 발을 굴러대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정이 된 거야. 존나 다혈질이었나 보다. 자기야 진짜 저기 자기 안 보이니까 물건 제자리 있는 거 내가 항상 확인할게. 대신 나한테 오늘처럼 이렇게 욕하지 마. 부탁할게. 알겠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살림을 하는 거야. 주방에는 못 들어오게 했대. 불이 있고 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집안일을 이제 남자가 거의 다 도맡아서 하는 거야. 처음에 아내가 너 같은 천사 같은 남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대.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하루하루가 노예같이 여겨진다고. 내 연봉은 4천만 원 초반대. 뭐 큰돈이야. 4천만 원 초반의 연봉이면은 이게 세전 세후 뭐 다 떠나가고 일단 돈은 잘 버는 거지. 8시 반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7시쯤 되는데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일어나서 씻고 밥하고 밥상 다 차리면 아내 불러갖고 같이 아침밥 먹고 설거지하고 7시 반쯤 집을 나선다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초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 애초에 알고 결혼한 거니까. 근데 아내가 자기 기준에서 뭔가 벗어나면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폭주하는 거야.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그런 편견을 갖다가. 그냥 내가 차린 밥상에 앉아갖고 같이 밥만 먹는데도 국이 뜨겁다고 느끼면은 자기를 무시해서 너무 뜨거운 국을 내어서 입을 대었다고 화를 낸다고. 피해의식이 지리네. 뭐든지 자기의 장애를 빗대어갖고 그렇게 무시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술 먹다가 일찍 집에 들어갔대. 아내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갖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해먹으려고 김치전 거리를 만들어갖고 불 위에다가 후라이팬 올리고 기름 두르고 김치전 해갖고 와이프랑 같이 술 한잔 달라 그랬던 거야. 근데 갑자기 화장실 갔던 와이프가 또 지랄을 하는 거야.
휴지를 두는 여분이 여분을 두는 휴지를 두는 곳이 있는데 휴지를 깜빡 잊고 못 채우는 거지. 근데 그 실수에 비해서 너무 심한 대가를 치렀대. 그래서 휴지를 갖다 주고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둘러놓은 거 있잖아. 다시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는데 불 체크하면서 이제 조절하는데 갑자기 등 뒤로 와이프가 휴지를 던진 거야. 휴지가 후라이팬에 맞고 후라이팬이 뒤집어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발등에 기름이 부어져서 화상을 입게 된 거야. 본능적으로 내가 피했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휴지 갖다 줬을 때 기분 나빠 했는데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휴지만 냉큼 주고 돌아간 자신의 돌아간 게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접히고 싶네. 그리고 네 잘못 때문에 발등에 그 화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네 탓이다. 논리가 그래. 그래가지고 남자가 한숨 푹 쉬고 얘기한 거야. 나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어? 너 이렇게까지 예민하면은 내가 너랑 어떻게 같이 살겠니? 어?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했더니 갑자기 어? 그래서 뭐? 이혼하자 우리. 으악! 삐아! 하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면서 소리 질렀대. 그래서 지쳐갖고 아내를 피해서 다른 방에 잠을 자면서 많이 울었대. 그래가지고 이 결혼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이거야. 여동생을 만났는데 어머 오빠 머리 봐봐. 원형 탈모가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이제 생긴 거야 머리에. 그 스트레스 존나 받으면 이제 원형 탈모 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둘이선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동생아 미안한데 삼자 대면 해갖고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갖고 동생이 집에 와갖고 같이 밥을 먹었대. 언니 두 사람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면서 시작한 결혼생활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빠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둘이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도와줄 일 있으면은 저한테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예의 갖춰서 얘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시누이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신은 잘못이었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소리 지르면서 친정에 전화해갖고 이대로 못 살겠다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소리 높여서 울었대. 장인 장모 와갖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안에 모든 식구들이 온 거야. 거실 앉아서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울고 있었고 한 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엄청난 데시벨로 소리를 지른 아내를 보고 여동생은 그 모습을 처음 보잖아. 엄청 놀랐대. 장모랑 처형이 감싸 안으면서 아무리 달래도 진정이 안 되더래. 그리고 결국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갔는데 장인이 이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는데 그동안 당신의 딸 때문에 폭언에 시달리고 너무 힘든 거를 이제 얘기를 다 이제 한 거야. 화상까지 입고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 한다. 사과조차도 없다. 경제적인 일, 살림하는 것까지 내가 다 도맡아 하지 않았느냐. 나 당신의 딸에게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신적인 학대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 나 더 이상 당신의 딸과 결혼을 유지할 길이 없다.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장인어른이 한숨을 푹푹 쉬더니 일단 애가 진정이 안 되었으니 애한테 이야기 좀 듣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갔대. 근데 자기 여동생은
오빠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혼을 돕겠다 그랬대. 근데 잠잠하다가 처형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 이제 동생 대신에 제가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와가지고 조금만 굽혀주면은 집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번엔 안 돼요 그랬는데 카톡이 오더래. 자기 와이프가, 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 나는 절대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만정이 다 떨어지더래. 이혼 준비를 해나가고 그 카톡은 혹시라도 증거자료가 될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대. 그러면서도 법원에 가자는 말에는 답이 없더래. 결국 합의가 안 될 것 같다고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하더래. 야. 카톡도 오고 있지, 저격도 하고 좀 있으면 빈칸도 시작하겠노.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속사정을 모르고 장애인 여자 가지고 논 사람 취급해버린 거지. 야, 그러게, 필력이 좋네. 이거는 진짜 증거자료 하나 없어도 몸소 하나하나 다 느낀 그게 다 고스란히 드러나네. 그래, 이런 거는 주작일 수가 없지. 이건 주작일 수가 없지. 스토리 존나 빡세다. 근데 아니 이혼 바이럴 좆대네. 왜 이렇게 이혼 얘기가 많아? 카페. 박재범이 유희열 다음으로 바통을 잡고 KBS에서 새 음악 프로그램 토크쇼 MC를 맡는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박재범의 뭐 피어싱 뭐 이런 걸로 하려나? 야 근데 박재범은 좀 약간 너무 의외다. 그렇지 않아? 박재범은 너무 의외 같아. 왜냐면 말도 잘 못해 박재범. 나는 좀 우려가 되는데 MC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쇼미 같은 데서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그 진행자는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왜 박재범을 했을까? 신선하다고? 아니 나는 솔직히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그리고 또 SBS인가 거기서 또 저거 했었잖아. 그 뭐였지? 그 김정은의 뭐 팔레트인가? 뭐 그것도 있고 이하나의 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 있고 막 그랬잖아. 김정은의 초콜릿.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배우 쪽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싱어송라이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해갖고 MC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재범은 되게 의외다.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음악, 한국 그 저기 대중 음악 역사를 좀 너무 몰라 박재범이. 성시경이 좋지. 그니까 성시경, 로이킴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왜 굳이 박재범을 했을까? 나는 약간 좀 의외네. 박재범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 코트에 초코파이로 해야지. 로이킴은 좀 그래.
이찬혁은 너무 적이고, 폴킴이나, 좋잖아, 뭐 많잖아. 윤대훈의 성지학 창단. 성시경이 딱이야. 아이유도 좋고, 근데 아이유는 저 안 될 것 같아. 저 스케줄이 너무 빡셀 것 같아. 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김범수도 괜찮은데, 그치? 그 음악적으로 어우러지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그거잖아. 윤도현 아저씨도 예전에 그 러브레터에서 막 그 라이브로 노래하고 하는 거 되게 괜찮았잖아. 같이 합을 맞추고 이러는 거. 유나도 좋고, 그니까 내 말이. 아무리 이런 거 좋잖아. 이런 모습은 이제 보기 좀 힘들겠다. 그지? 박재범. 윤종신도 괜찮지. 그니까 넘어갑시다. 윤대훈의 녹진한 밤. 보배드림에 올라온 오늘자 홍석천 게이. 홍석천 씨. 홍석천 아저씨 진짜 멋있더라. 아니 이번에 쇼츠에서 그 홍석천 아저씨 얘기한 거 봤거든? 진짜 그 자영업자로서의 가출 면모를 다 갖췄던데? 장사의 신 뭐 이런 아저씨들이 요즘 유튜브 저기 유명하지만 이 이태원 바닥에서 진짜 그 뼈가 굵잖아. 존나 호감이야. 그리고 난 게이 중에 제일 호감 같아. 제가 평생 이태원 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존나 웃겨. 오늘 많이 받아요. 예. 오늘은 그냥 대놓고 내가 그냥 홍석천이 되는 겁니다. 준비도 많이 했어요. 일단 또 트레이드 맞고요. 뿔티 안겨. 빨리 놀러 오세요. 얘들아 저녁식 다 됐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사장한테 인사 안 해? 머리 이게 뭐야? 머리 그냥 나처럼 밀어. 갔다마자 사장님 머리 봐봐. 얼마나 안전해. 그치? 제 강의도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제가 누구예요? 내가 그랬지. 윤성호 빠꾸. 그리고 홍석천 씨 썰 중에 이거 진짜 유명한 썰인데. 저는 다리를 선택했어요. 마포대교. 네. 제가 너무 힘들 때. 마포대교 가가지고 밤새 고민하다가 예전에 알던 동생한테 전화해서 막 나한테 쌍욕을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되게 웃겼어요. 웃다가 풀린 거예요. 딱 정신 차려서 보니까 너무 쉬가 많이 없더라고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화장실 어디에요? 하고 갔는데 소변을 싹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는데 오줌 싸면서 아 살 것 같다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먹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놓고 내가 왜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새로 살아난 거예요. 존나 와닿는 어떤 담백한 그 자 살자 썰 아니냐? 맞지? 2002년도에 내가 정환이를 위해서 포르투갈애들하고 술 먹었잖아. 걔네들이 우리 선수 너무 무시하길래 어 이것들 봐라 술 좀 먹여볼까? 그래서 네. 이제 먹이기 시작해서 밤새 네. 나랑 같이 술 먹은 게 저녁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10시간은 먹은 거지. 와. 우리 박지성 선수가 트랙을 같이 체크를 했어. 그리고 제꼈어. 거기 옆에 쓰러지려고 했던 애가 콘세이상 네. 맞아요, 콘세이상 맞아요. 나랑 같이 술 먹던 멤버예요. 네. 그리고 슛을 했어. 네. 골키퍼 루이스. 네. 가랑이 사이에 알갔어. 네. 그 루이스 나랑 같이 멤버였어. 그 앞에 수비수가 다 내 멤버였어. 난 우리나라 월드컵을 위해서 했어. 네, 밤새 술 먹었다면서요. 그렇죠. 술도 내가 사고. 2002년도에 대박이지. 썰 대박이지. 포르투갈 애들이 우리나라를 개 조수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크게 긴장 안 하고 이태원 가갖고 애들 막 술 먹는데 거기 가갖고 홍석천이 술 샀다는 거 아니야. 그 자영업자 조언. 아 홍석천 영상 많이 봤네. 내가 한 20년 가까이를 식당도 하지만 물론 우리 집은 술도 같이 먹는 집이었으니까 과한 손님들이 너무 많아. 홍석천 안 줘봐. 근데 난 술을 체질적으로 잘 못 마시거든. 대놓고 얘기해. 나는 그냥 한 잔만 먹으면 끝난다. 안 먹어도 되고 안 팔아줘도 되니까 나가도 돼. 난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거든. 그런 릴레이션십을 아예 그냥 오픈해놓고 시작을 하면 내가 둘 피곤해. 그때 술을 계속 얻어먹었으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야. 본인의 좋아하는 것과 어떤 능력치 이걸 정확히 알고 그리고 손님을 케어하고 장사를 해야지. 내가 좋다고 같이 하잖아? 그럼 다음날 영업부터 다 영향이 가. 그러면 나중에는 한 달에 이거 팔려고 내 몸을 이렇게 혹사하고 있나? 또 혼자 고민해야 돼. 그 밸런스를 잘 잡고 정말 술 먹고 싶으면 딴 데 가서 마셔. 내가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있잖아. 그 저 구인 그 저 구인하는 사람들 어 그거 영상 있었는데 정영돈이 홍석천 위로해주는 영상 개눈물 나던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질문 시간을 꼭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니 그럼 강연하는 거였는데 어 요즘 젊은 MZ 세대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진짜 존나 사이다더라고. 근데 뭔지 못 찾겠다. 못 찾겠어. 넘어가자 그냥. 어 아무튼 홍석천 아저씨가 보배드림에 올라왔네. 이 쓰레기 차에서 쓰레기 좀 떨어진 건데 여기 앞에 뛰어가갖고 이거 다 주워주고 사람이 참 인성이 좋다.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예전에는 기쁜 소식 같은 게 막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기쁜 소식들이 안 나오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들의 소식을 보면서 약간 힐링하게 되는 약간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았냐? 예전에는 나라에 좋은 소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사람 보고 이제 힐링해야 돼. 야, 지린다 이거. 야, 이거 77번 국도야 뭐야 이거. 와, 강릉에서부터 KTX가 와, 울산 밑으로 부전까지 해가지고. 요, 이건 지금 강릉에서 동해까지는 전철화가 됐는데 삼척에서 포항까지는 2022년 말 개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동해안을, 야,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KTX가 나온다네. 부전역까지 가는 거 미쳤다. 근데 바다를 그렇게 보여주진 않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이게 간극이 좀 있거든. 여기서 그냥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땅들 있잖아, 이 완전 해안으로는 갈 수가 없어. 내가 이미 이거를 바이크 타고 가봤기 때문에 KTX가 여기 지어지진 않아. 끝머리에는. 끝에는 이미 지금 저 뭐냐, 그 해안도로가 다 깔려 있어. 이런 데는 다 항구야. 못 가, KTX가. 버스 타도 4시간 50분인데 완공되면 2시간 34분으로 줄어든다고. 좀 시간이 좀 걸리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괜찮다. 좋네. 동해안 코스. 근데 저거 타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씨발 이러는데, 씨발로 막 낭만으로 타는 거지 개새끼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만큼 수요가 나오겠냐? 당연히 아니지. 동해 삼척을 누가 가, 이 비웅신아. 그러나 여행 가려고 가는 거지 씨봉방년아. 저 대가리 돌대가리 새끼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여행 갈 데가 어딨어. 강원도 쪽이잖아 씨봉탱아. 완전 씨방생이네 저거. 관광으로 KTX 타는 거지. 저게 또 나중에 이제 그 저런 편한 노선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지역 그 발전이 되는 거야. 응? 우리나라 뭘 먹고 살겠냐 개새끼야.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나왔는데 이모티콘 만든 그 에디터가 80대 할머니래. 80살 할머니가 만든 이모티콘이래. 근데 작가래. 일반인이 아니라 61년에 데뷔한 원로 만화가래. 그림이 되게 뭔가 이쁘다. 전성기 때 그리신 만화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옛날에 나 너무 라떼인가?
나 때는 그 껌을 한 통 사잖아. 그럼 껌 안에 만화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 만화 책이 있었어요. 껌 안에 그거 하나 한 장 한 장 넘길 때 나오는 그 막 마루치 아라치라든지 그 우리나라 옛날 그런 애니 그 만화가 있었어요. 예. 그 꼭 그 그림체 같네. 덴버. 덴버 기억나. 덴버 껌 존나 맛있었는데 개 두꺼웠어. 단물이 좀 빨리 빠지는 듯해. 신맛도 좀 나고. 덴버 껌. 야 존나 오랜만에 듣는다. 아 그렇게 라떼가 아니야? 그 껌에 그 만화 있고 그랬던 게? 아 진짜? 카리나 일마 진짜 이쁘더라. 나 진짜 사람들이 카리나 카리나 그래갖고 막 그렇게 나 솔직히 뭐 아이돌 팬도 모르고 그랬는데 일마 진짜 이쁘더만. 내가 실 그 카리나 게시물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쌩얼도 진짜 이쁘더라. 너무 새삼스럽지만 뒷북이지만 카리나는 진짜 이쁘더라. 와 미치긴 했다 진짜. 이거는 뭐 물론 풀메이크업에다가 뭐 정말 한 대상에게 최대치의 어떤 그런 꾸밀 수 있는 그거를 다 때려 박은 느낌이긴 해도 원래 풀메이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진짜 RPG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 진짜로. 진성 꽃박이 항상 이렇게 자리 올려줘서 고맙다 야. 와. 알피지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같아. 둘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부금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닌 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 카리나 전만은 그리고 저 뭐야 뭐 몸매도 좋다더만. 거의 죽었어. 아 이거 거의 이거 노래 꺼질 때 다. 비율이 사기지 그지? 그러니까 몸매도 되고 얼굴도 되는 카리나가 압승이다. 맞죠? 그러니까 카리나 갑자기 이쁘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실베겔에선가 뭐 봤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었어. 약간 되게 고화질 사진들로
많이 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우리 카페에서 본 건 아닌 것 같아 갖고. 아무튼 그렇다. 엑스박스 비싼데 저거 60만원인가 하는데 애들 선물을 되게 비싼 걸 사주네. 2022년 폰업 통계 뭐야 이게. 검색어 그거네. 검색 키워드 헨타이는 이제 그 망가. 헨타이가 망가잖아. 망가. 야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인 재패니스. 그 다음 이제 밀프. 밀프는 이제 유부녀나 약간 쭈마. 그 다음 이제 레즈비언.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있네. 가장 많이 검색된 배우 나열돼 있네. 트래픽은 미국이 제일 수요가 크다. 근데 이 미국이 전부 다 미국인이 아닐걸? VPN 써가지고 미국 VPN으로 이제 IP로 해서 들어간 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 들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 지분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중에서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지? 낮지 않냐? 접속 시간 보통 9분 54초. 야, 이게 정확한 게 고르는 시간이 있거든. 총 3단계로 간다고 치면은 처음에 썸네일 보고 야 야무지네 하면서 쓱쓱쓱쓱 이제 보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그런 구간들 찾아서 쓱 봐.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소중이가 이제 똘똘이가 좀 약간 좀 이제 포신이 약간 상승해. 흥분도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걸 이제 바로 연관으로 운 좋으면 하나 걸려. 바로 클릭. 그래서 쓱쓱쓱쓱쓱쓱 보면서 진짜 거의 포신을 이제 한 80%까지 끌어올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였던 거를 그대로 검색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보기 좋은 그 내가 좋아하는 구간으로 마지막에 한 발 쓱 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 바로 현자 타임 오고. 예. 남자들 다 똑같지 뭐. 그게 10분 컷이라는 거야. 미쳤네. 내가 올렸던 것 중에 또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싸고 나면 바로 끔 재미없어짐. 그래 요즘 그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이거 내가 올린 글이거든요.
축구 선수 은바페가 트랜스젠더 모델이랑 사귄다더라고. 난 되게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쉬메일이랑 사귄대.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 요즘 이 사이트에 트젠물 수요가 대폭증 중이래. 굉장히 마이너 장르 중에 하나였던 트랜스젠더 장르 야동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7위의 랭킹이 될 만큼 소비가 된대. 근데 그 중에 이탈리아랑 미국은 그 중에 3위 정도로. 특히나 이제 성적으로 개방적이기도 한 브라질은 트랜스젠더들이 일반 여성들보다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1위 카테고리를 먹은 지 오래됐대. 이에 대해 사회 전문가들은 트젠은 너무 성적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대.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아무리 뭐 몸매가 좋고, 아무리 목소리가 여자 같고 그래도, 이 생물학적인 여성에게 나는 끌리는 것 같아. 후천적으로 이렇게 뭐 바꿔갖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난 좀 별로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베리나 씨가 왜 나와? 씨발려나. 베리나 씨를 왜 얘기해 갑자기? 미친 새끼 아님? 병신 새끼? 현대랑 BMW랑 치열한 디자인 경쟁 중. 누가 봐도 BMW지. BMW 승이지. 아유. 이게 뭐노? 서울 지하철 요금 1,590원으로 인상한대요. 그래도 물가 오른 것 대비 7년 만에 올리는 거면 양반이다, 오를 때 됐다 라는 얘기가 더 많네요. 1,590원이면 싸지. 뭘 비싸 물가에 비해서는 딱 알맞지. 환승하면 그만이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올렸어? 이거 야, 아니 어제 내가 썼던 글이 여기쯤에 있으면 글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나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미친놈들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렸다 글을. 아 이게 그 뒤까지 못 보겠네. 존나 큰 거만 다룰게. 뭐냐면, 아 근데 유튜브에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 화면에 어차피 노딱 먹을 것 같은데? 살인사건.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자. 그냥 여러분들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알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아마 대한민국 역대급 어떤 그 사건이 아닌가. 근래 보기 드문 소름 돋는 살인 사건이야. 난 이은혜보다도 더 뭔가 소름 돋더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뭐냐면 경찰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신고를 해. 근데 우리 아빠가 택시기사인데, 50대 택시기사인데 집에 들어온 지 한참 됐다. 그리고 실종된 것 같다. 얼마 전까지 아버지랑 문자 주고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다.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신고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집이 있어.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에 옷장 안에서 며칠 전에 신고가 들어왔던 그 50대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집에 살고 있던 남자를 조사를 해봤어. 가장 수상한 사람은 이 사람이 용의자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집에 그 주인이 있잖아. 아파트 주인. 주인이 30대 남자가 아니었어. 이 집 아파트 집 주인의 행방도 묘연해. 실종돼 있고.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랑 이 남자는 무슨 관계냐?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봐봐. 경기도 파주에서, 아, 50대가 60대구나. 25일 날 택시기사인 60대 택시기사 아저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 가족이 며칠째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경찰이 연락을 해갖고 남자친구가 사는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고 한 여자가 신고가 들어와. 근데 뜬금없이 얼마 전에 실종된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옷장 안에서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를 했는데, 근데 이 아파트가 이 남자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야. 명의자는 신고한 여자친구도 아니고 또 다른 여자야. 근데 이 아파트 명의로 돼 있는 이 여자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 더 웃긴 건 신고했던 이 사람의 여자친구도 사라졌어.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저범인 여친이 장롱 열었더니 시신 있다고 신고했는데, 조사해보니까 택시기사였고 합의금 주겠다고 유인해서 죽인 집주인도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함. 그것도 내가 얘기해주려고 그랬어 임마. 그리고 경찰은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 여성을 찾고 있다고. 또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고, 숨진 택시기사의 가족은 실종신고 30분 전 아빠랑 문자 주고받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용의자가 마치 피해자인 척 가족들에게 카톡을 주고받았을 확률이 높다. 실종된 여성의 경우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택시기사 아저씨랑 이 30대 이 새끼랑 승객으로 만났는데, 승객으로 만난 게 아니다.
미안해. 30대 남자가 음주운전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난 거야. 아, 이제 합의금 드릴게요 하고 오라고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갖고 그때 이제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다가 유기해 놓고 택시는 1km 밖에 공터에다 옮겨놓고 블랙박스 메모리 싹 다 삭제하고 택시기사의 카드로 7천만 원을 대출받고 명품 가방을 사서 지금 신고한 그 여자친구한테까지 선물을 한 거야. 살고 있는 집이 남자 명의가 아니고 여자인 주인이 따로 있는데 행방불명. 소지하고 있는 폰도 지 명의가 아니고 전 여친 폰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폰 주인도 연락 두절 상태. 현재 진행형. 연쇄살인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 여친은 그냥 신고자인데 신고를 받고 뛰쳐왔기 때문에 현 여친은 무사한 상태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명의자 여자분도 얘가 죽였을 확률이 높고 얘가 쓰고 있는 폰도 명의자가 실종돼 있는데 얘가 지금 폰을 쓰고 있는 것도 그 사람도 죽였을 확률이 있고 지금 택시기사 아저씨 죽인 거는 이제 혐의로 아니 아예 드러난 사실이고 이 외에 지금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야. 저거 소름 돋는 게 저거 말고도 범인 거 아닌 다른 사람 물품들이 여러 개 발견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게 사실 나는 연쇄살인범이다.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전말. 시체 숨긴 집이 전 여친 집이고 8월 달에 전 여친 살해 후에 하천에 유기했다. 12월에 택시기사 살해 후 집에 시체를 숨겼다. 연락이 끊겼다던 집주인 전 여친 전 여친이 집이 맞았었고 네 달 전쯤 전 여친 죽이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거였다. 근데 대박인 게 사망하신 전 여친 외에 또 다른 전전 여친의 휴대폰이 이 사람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은 전전 여친도 죽인 거지. 와. 대박이지. 얼굴 공개 나중에 하지 않을까? 하겠지? 이제 그 인도되는 그 과정에서 할 듯? 집소름인 건 안 들키려고 택시기사 가족한테 카톡도 보냄. 아 근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너무 활동이 갑자기 확 많아진 바람에 이거 다 못 다룰 것 같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 너무 많다 얘들아. 아 이제 너무 많아. 물론 나도 방송 안 할 때 심심해갖고 카페 올리긴 했지만 아 나 못 다룰 것 같아. 나 이제 너무 많아서 힘들다 솔직히. 그만해. 아 어떻게 크리스마스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카페 활동이 확 많아지냐? 그러니까 콧박이도 다 인싸들이야.
범인은 30대인데 여친 전 여친들이 다 50대 60대들이라고 진짜로? 와, 아, 팩트야? 팩트야? 구라 같은데? 맞아? 에이, 50대 60대 여자들이 뭘라고 30대 남자한테. 아 진짜야? 와 엄마 뻘이잖아. 아 씨발 존나 소름 돋네. 아 페트가 아니라 매트야? 어 페트와 매트야? 재미없다. 아, 아니 솔직히 피식했어. 자존심 상하지만 속으로 피식했어. 매트야 매트야 이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했는데 페트와 매트를. 재밌다. 이제 약발방 타임이야? 나도 이제 나이를 처먹어서 그러는가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힘들다. 7시간 방송이 이게 진짜 쉽지 않네. 이웃집에서 매일 담배 연기 냄새만 났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장미향만 강하게 났었다고 함. 늙어서 그렇다고? 약발방은 하자. 요즘 약발방 자주 하노. 유튜브 저에서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되지. 돈이 되니까 약발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